안녕하세요. 사내 아나운서 김수경 주임입니다. 저는 지금 국내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내셔널 타이틀 대회 포우롱 제59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 대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우롱 제59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 대회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예선전 참가 자격을 준회원과 해외투어 선수까지 확대 적용해 진정한 오픈대회로 거듭난 이번 대회는 최종 예선전을 통과한 18명을 포함 정상급 선수 144명이 출전해 총상금 12억 원, 우승상금 3억 원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이경훈 선수가 영광의 우승 재킷을 차지하며 3억 원의 우승상금과 내셔널 타이틀을 거머쥐었는데요. 플레이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대한골프의 모든 분들과도 포우롱골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일요일에 이렇게 와주신 모든 갤러리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커밍스쿨을 포함해 가족 갤러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커탈락한 선수에게 지급되는 코오롱 머니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이로써 코오롱 제59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 대회는 선수와 갤러리 모두가 좋아하는 대회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저희 애기가 골프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겸사겸사 왔는데 이런 체험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재밌네요.